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평화로운 부타나라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평화로운 부타나라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평화로운 부타나라에 귀의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온몸을 곧게 세웁니다. 가슴은 활짝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려줍니다. 혀끝은 윗니 뒤쪽에 살짝 대고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의식을 호흡에 집중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유지합니다. 손톱 끝 경에서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지속하고 일정하며 영원하고 변치 않는 법으로서 영구적으로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그 어떤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내가 있다는 생각을 만드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비구여, 지속하고 일정하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법으로서 영구적으로 그대로 머물 수 있는 몸의 형색은 없다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내가 있다는 생각을 만드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라. 우리는 나라는 존재와 떨어져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나라고 붙잡고 있는 내 오운의 무상함을 통찰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난해하고 예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이나 성격은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 미묘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성격은 지속적으로 보고 일정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의 오운이 무상함을 통찰하는 예비 수행으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오운이 무상함을 통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수행의 대상이 될 나와 가까운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의 어떤 면이 지속하고 일정하며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집착하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화가 나고 기대하고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했다고 하고 한눈에 알아봤다고 하고
안 하던 짓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몸의 형색은 지속합니까? 그 사람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의도와 관심들, 분별하는 마음은 지속합니까? 지속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지속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 속에서 반응하고 영향받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시스템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속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고, 항상 바뀐다고 볼 수 있는지 명상해 봅니다.
수행자여, 지속하고 일정하며 영원하고 변치 않는 법으로서의 나와 상대방은 손톱 끝에 묻은 티끌만큼도 없기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청정한 수행이 만들어진 것이요. 그러므로 오온에 집착하고 지속하고 변치 않는 존재가 있다고 억측을 부리는 것에 실증을 내고 실증을 내기 때문에 욕탐을 버리고 욕탐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것을 안다오. 그렇게 행복하고 화목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찰한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마치실 분은 회향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을 마치기 전에 지금 수행한 공덕을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바칩니다. 이제 천천히 명상에서 일어납니다.